예, 156쪽입니다.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이잖아, 그죠?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이다, 그죠? 이 변경에는 이거는 그죠? 이거는 감가상각이잖아, 그죠? 예. 이게 보면은 우리가 증액법을 하다가 연수합계법으로 바꾸는 거 이미 나온다, 그죠? 뭐 내용 연수를 바꾸는 거 이거는 우리가 이 공부를 어디서 했나 이러면은 이미 앞에 건물에서 했던 거잖아요, 이 방법들, 그죠? 건물 했던 거 이 방법 알죠? 이 방법을 갖다 우리가 지금 이거는 유형자산 공부했잖아, 그 유형자산에서, 그죠? 이거는 별로 학교 없다고 여기서는 회계 변경은 이거만 해버리면은 계산 문제는 그죠? 틀린 걸 고친다 오류, 그죠? 요거 분계상 오류, 그죠? 뭐 분계상에 예를 들어서 그죠? 뭐 누락했다, 누락. 그 여기 누락하면은 자산이 증가됐느냐, 뭐 감소됐느냐 이런 거 그죠? 구분하는 이 오류, 이런 거 오류 틀린 거 고치는 거. 알겠죠, 그죠? 일단 문제를 보면서 요거 우리 또 기본적인 또 한번 봅시다. 자, 1번부터 한번. 1번이 바로 뭐냐? 이거죠, 그죠? 이거. 이거는, 예, 그 뭐 바뀌었다, 그죠? 일단 보세요. 변경하기 전에, 취득 원가, 잔존 가치, 내용 연수다, 그죠? 그 취득원가가 100만원이죠. 잔존가치가 10만원, 그죠? 그리고 내용연수가 10년이다. 감가상각 방법은 증액법이네, 그죠? 증액법을 해왔다. 이래 해오다가, 그죠? 이걸 뭘 바꿨잖아, 그죠? 그럼 보니까 연도가, 그죠? 조금 그게, 연도를 우리가 수정하다 보면 좀 잘못했는데, 그 기간이, 예, 2년이니까, 2년입니다. 2년, 알겠죠? 예. 2년 후에 변경했다. 그 일단 여기 적어서 2년 후 하세요. 2년 후에. 예. 그거 하나 표시해놔 버리세요. 2년 후, 그 연도 표시가 그게 하나 수정이 안 되다 보니까, 연도 표시입니다. 그 2년 후다 적어놓으면 문제 푸는 데 이상 없으니까, 2년 후다, 그래 하세요. 그러면 일단 2년 동안 뭐 해야 되죠? 감가상각 해야 되잖아, 그죠? 그 1년에 우리가 증액법이니까 빼고 나누면 되죠, 그죠? 요거 빼고 나누면은 1년에 얼마죠? 9만 원이죠. 1년에 9만 원인데 2년이니까 18만 원이잖아, 그죠? 그럼 감가상각비 18만 원 빼고, 2년 지났으니까 2년 빼고, 그죠? 이렇게. 알겠죠, 그죠? 예. 그, 거기 나와 있는, 그죠? 감가상각비, 예. 됐잖아, 그죠? 그리고 문제 읽어보세요. 부속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내용에서 연장되었다, 그죠? 그 부속 장치는 자본 지출이니까 플러스 해야 되잖아. 플러스 해주고, 그리고 연수가 2년이 늘어났다, 플러스 2년. 알겠죠? 2년 늘어났다. 그리고 잔존 가치는 10만 원 아니고 얼마? 11만 원 됐더라. 그럼 감가상각비 얼마고 묻네, 그죠? 여기 얼마고 이런 묻잖아. 그 요거 새로운 취득 원가는 빼고 더하면 되니까 계산하면 얼마죠? 112만 원이죠. 새로운 내용 연수는 몇 년이죠? 10년이네, 그죠? 방법은 그대로라 그랬습니다. 증액법이니까. 그죠? 빼고 나누면 되죠? 빼고 나누면 얼마? 10만원. 알겠죠? 10만원. 예, 알았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게 자산이잖아. 그죠? 현, 예, 추, 외상권, 그죠? 기타. 이 자산이잖아. 그죠? 그러나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그죠? 지금 우리 회계 변경 오류하잖아, 그죠? 그리고 재무제표. 요 재무제표는 이제 뭐냐면 현금 흐름표입니다. 현금 흐름표 하면은 발생 기준에서 현금 기준, 그죠? 그리고 이제 지금 분석 있잖아, 그죠? 뭐 유동 비율, 그죠? 부채 비율 하는 거, 이거 분석하는 거. 그리고 이제 원가 관리 회계잖아. 응? 예. 우리 이제 시험 앞두고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런 거는 평시에 하는 거지. 이런 게 시험 보내면 안 되잖아. 이건 아는 건데. 그죠? 이런 거는 이런 하지 마시고. 이런 거 다 아는 거잖아. 이런 거. 현금, 현금 자산, 은행 계정, 조정표. 이거 지금 새로 막 공부하고 하려면 시험 다 보내지 보자. 그죠? 이런 거 하지 말고. 아는 건데. 요따고 와서는 대손. 아, 대손을 우리가 예상하고. 그죠? 대손 발생하더라. 이런 거 있잖아. 상품, 요 상품이에요. 그죠? 요 보면 상품 보면 이것도 뭐 상품 적셔도 할 거 없잖아. 뭐 이런 거 이거 선입 선출법 이거 아는 거잖아, 그죠? 이동평 뭐 간모 손실 평가 손실 이런 거고 건물 요거는 감가상 거. 근데 이제 이어서는 시험이 이걸 많이 나오니까 원래 많이 나와요 이쪽에 상품하고 건물은 뭐 우리 실제 시험에도 많이 나옵니다. 예. 이것도 별로 그죠? 가끔 나오니까 뭐 자주 하는 건 아니고 부채도 어차피 해야 되잖아. 이 부채도 저 시험에 나오니 많이 나오니까. 그죠? 이거는 사채, 그죠? 요 사채 부분하고, 아까 우리 했던 뭐가 있었죠? 충당부채. 이거 많이 안 나옵니다. 이것도, 요거 하면은 이제 아까 공사 입고 하는 거. 저는 이게 많이 나오죠. 요즘 뭐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만, 아무튼 그래도 공사 입고하고 뭐 인식 정도 해야 되고, 그죠? 변경 오류, 뭐 지금 하고 있는 이겁니다. 그죠? 변경 오류 부분이고. 요 부분을 좀 잘해야 돼요. 요것도 사실 시험 많이 나와요. 재무제표 부분. 알겠죠, 그죠? 이거는 이제 정해, 이건 딱 여덟 문제 정해 놨으니까 이거는 무조건 여덟 문제 나오니까 여기서는 원가 관리에서 여덟 문제 나옵니다. 이건 딱 정의지가 있고 뭐 공부할 거 없잖아, 그죠? 그죠? 이거 빼고 나면 이거 상품 건물 위주 요 대손 관계 하나, 그죠? 요거 하고 그 이제 이게 위주로 해야 이거. 상품, 건물하고, 그죠? 제 동그라미 형 있잖아, 그죠? 요 정도 보면 돼요, 요거. 이렇게. 제표 정도. 예. 이 부분, 예. 그래서, 재고 자산. 이거는 또 좀 다들 잘 하잖아, 이거나, 그죠? 요것도 많이 알죠? 건물, 강가상위 같은 거. 근데 이게 시험에 작년에 여섯 문제 나왔더라고요. 그 전에도 여섯 문제 나왔고, 여기서. 강가상위 관련, 이 문제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좀 잘 해놔야 되죠, 그죠? 우리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5번에 기출문제, 그죠? 그 기출문제도 좀 보고, 어? 그 다음 부채 부분을 좀 하고, 요래 하면서, 다른 별로 보다가, 아, 내가 어느 부분은 조금 많이 좀 부족하다 하는 거는 동영상도 한번 보고, 동영상. 강의했던 게 있잖아, 그죠? 그거 한번 보고, 요런 걸 좀 아마 여러분들 좀, 이쪽 많이 좀 부족할 거라 아마 내가 알기로는. 이거는 때문에 이게 좀 부족하죠. 요런 거 좀 보시면 좋죠, 그죠? 원가 쪽에 좀 딸린다. 그럼 좀 보고, 뭐, 한 번. 응? 알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한번 마무리 정리를 하죠.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그죠? 파트. 아는 거는 좀 빼고. 응? 예, 그래서, 고분을 해서 점수를 그래도 한번, 해서 그래도 과락하면 최소한 40에서 한번 올려보세요. 제가 본 때는 한 20점 하면 되는데, 이렇게 정리해보면, 이건 나오겠지, 뭐. 그죠? 한 40점은. 그러면 뭐 성공이죠, 그죠? 알겠죠? 마무리 잘 하셔가지고. 예. 자, 일단은 한 3일 동안 마지막 잘, 그래, 열심히 좀 하세요. 알겠죠? 예. 자, 넘어갑니다. 2번. 미지급금을 현금 지급한 거래를 누락했다, 그죠? 어. 미지급금을 부채를 현금으로 줬는데, 이걸 맞들여 버렸다. 그죠? 그러면은, 자, 보세요. 현금이 나갔는데 장부 기장 안 했다. 현금이라는 자산이 나갔는데 기장 안 했으니까 자산은 커져 있잖아. 그죠? 뺄 걸 안 뺐으니까. 이것도 부채죠. 그죠? 부채, 이 부채를 내가 갚았는데 이게 장부에서, 그죠? 여기 안 뺐으니까. 그럼 그것도 결국 커져 있지 뭐. 뺄 걸 안 뺐어. 둘 다 답이다. 1번 답이잖아. 자산 과대 부채가.
이런 거는 생각 좀 해보면 돼요. 약간 생각만, 그죠? 3번은 그거 답 바로 보인다, 그죠? 5번이 답이고. 4번도 바로 답이 있죠, 그죠? 예, 보면은, 4번에, 4번. 이동평균법을 선입으로, 이거는 뭐죠? 정책의 변경이죠. 오류가 아닙니다, 그죠? 이런 거는 아주 쉽다. 5번도 보세요. 5번 문제. 그 5번을 보니까, 기말 재고자산이 3천원 과소돼. 기말이 적어지면 이익도 적어집니다. 알고 있잖아, 그죠? 기말 재고자산이 3천원 과소됐다. 이익도 과소돼 적어졌다. 그때 적어졌는 게 얼마다? 18,000원이다. 적어졌는 게, 3천원 적어졌는 게, 적어졌는 게. 실제는 얼마일까요? 21,000원. 21,000원. 뭐, 생각은 다 답이 나온다, 그죠? 근데 6번과 7번 문제는 유사한 문제인데, 먼저 7번 한번 보세요. 7번 딱 읽어보다 보니까, 매출원가, 그 마지막에 보니까 매출원가 말이 나오잖아, 그죠? 아하, 이 뭐 매출원가 나왔네. 그럼 T에서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해서. 여기 매출원가잖아. 그죠? 여기 기초. 그죠? 여기는 기말. 여기는 매입. 자, 그죠? 보세요. 이 금액하고 이 금액하고는 이게 커지면 이거는 작아질 거고, 당연하잖아. 이게 적어지면 이거는 커질 거다, 그죠? 같은 변에 있는 거는 이게 커져버리면 이게 커지면 이게 적어집니다. 이게 커지면 이게 커지지. 이게 커지면 이게 커지게, 이게 같다, 일정하다면 이게 커지면 이것도 커져버리고, 이거는 이게 커지면 이건 작아지겠죠, 그죠? 알겠죠, 그죠? 요 원리를 이용한 거죠. 7번 보세요. 장부를 마감하니까 기초재고자산이 52만원 과대됐다. 이게 52만원 커졌더라 이겁니다. 커졌더라. 기말재고자산이 10만원 적어졌더라. 이게 적어졌더라. 그죠? 이 결과 매출원가에 뭐였잖아. 보세요. 요게 작아졌으니까 요게 요거 요건 작아져도 요건 어떻게 된다? 커지겠지. 10만원 커지고, 그렇잖아, 그죠? 요게 커졌으면 요것도 커진다, 그죠? 52만원 커졌다. 그러면 결과는 얼마? 62만원 커졌네. 답이다. 다음에는 6번. 6번은 이제 이익, 7번과 6번은 유사 문제죠, 그죠? 똑같은 이걸 이용한 건데, 문제를 만들어 놨죠, 그죠? 이거잖아요. 우리 상품 계정은 또 하나 더 있다, 그죠? 기초, 기말, 매입, 매출, 이익이잖아, 그죠? 이렇게.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 만들었죠, 그죠? 보니까, 문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기초 재고자서 여기에 뭐가 있었다, 그죠? 뭐가 있었는데, 또, 기말은 8만원 커졌다, 그죠? 기말은 8만원 커졌답니다. 이익은 23만원 커졌, 이게 23만원 커졌다. 그랬습니다, 그죠? 알겠죠, 그죠? 이 결과, 그럼 여기에, 요런 오류가 있었는데, 요거 오류, 두 개 오류가 이게 이렇게 되어버렸잖아, 그죠? 그럼 여기 어떤 오류 있었나, 이래 묻죠, 그죠? 그럼 이거 보세요. 이게 8만원 커졌잖아, 그죠? 요 뒤에 보면 요쪽이 커지면 요것도 커지잖아. 그래 8만원 커졌으니 이것도 8만원 커졌다 이 말이지. 요게 8만원 커지 요 속에 들어있으니까 그걸 빼내버리면 얼마 남죠? 15만원 대가 남잖아. 그죠? 요게 되면 요거는 뭐? 소. 15만원 소다. 이거 답 15만원 소. 이렇게. 요렇게 시험에 한 두 번 나왔어요. 이렇게. 모양이 같은 모양이라고. 그러니까 같은 변에는 같은 변에 있으면은 하나는 커지면 하나는 적어질 거고, 같은 변에는 다른 변에는, 그죠? 요쪽이 크면 요쪽도 커지지. 그죠? 예. 다음 8번. 8번 우리 이거 뭐 많이 보던 거네요. 그죠? 기말 재고입니다. 기말 재고가 1,000원 과소됐다. 오류잖아. 그죠? 그게 1년도와 2년도입니다. 그죠? 기말 재고 자산이 1,000원 과소. 그리고 2,000원 과대. 그게 지금 이익의 미친 이름 뭐죠?
자, 이거 보세요. 이거 그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내려온다.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대로 1,000원 소, 2,000원 대, 그대로 내려오고, 여기 건너온다 그랬죠. 건너면 반대, 뭐가 된다? 1,000원 대. 이렇게. 알았죠, 그죠? 요 2년도 묻잖아. 답 얼마? 3,000원 대. 이렇게 좀. 다음, 9번. 9번은 감가 상각비입니다. 그죠? 감가 상각비 오르다. 예, 감가 상각비 오릅니다. 그죠? 그럼 요 감가 상각비가 1년도와 2년도가 있는데, 이번에는 감가 상각비가 1년도에는 5,000원 과대, 2년도에는 3,000원 과소다. 이건 다르잖아.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르다. 그죠? 감가상 이거는 자동 조정 오류라 하는 거, 이거는 비자동 조정 오류죠. 여기 말하면은 기말 잉여금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그죠? 여기에 미치는 영향. 알겠죠? 이렇게. 자, 이거는 우리가 누적. 보세요. 1년도는 요거, 2년도는 요거 기억나죠? 그죠? 그러니 공부했던 걸 기억을 다시 한번 되살려야 되잖아. 그죠? 그래야 답을 찾을 수 있지. 다 했던 건데 잊어버려서 그렇잖아. 다시 봐야 되죠. 그죠? 그렇잖아. 그죠? 예. 다시 한번 보고. 그러니 3일 동안 이제 곧 다시 복습하셔야 되지. 다시 보고. 기억을 되살려가지고 이제 시험 문제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 되죠. 그죠? 다 우리 그때나 다 아는 건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당연히 이제 있게 되죠. 그죠? 다시 한번 보자. 이거. 보고 시험 봐야 되잖아. 그죠? 요거. 요렇게. 5,000원 대. 비용이 커졌다. 잉여금 뭐 되죠? 작아지죠? 소. 2년도는 요거 합치라. 합치면 얼마? 2,000원 되잖아. 2,000원 되니까 뭐, 2,000원 소. 그죠? 답. 알았죠? 그죠? 그래서, 오, 답은 4번이네요. 그죠? 이렇게. 이제 책을 봐도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럼 동영상 한번 보시고, 그죠? 예, 충분히 시간 여유는 있으니까, 고려 보시면 됩니다. 다음, 10번에 상품을 현금적으로 샀다. 아, 상품을 샀는데, 현금적으로 샀습니다. 그죠? 현금적으로 샀. 이걸 잘못 빠뜨려 버렸대요. 누락. 알겠죠? 누락. 누락했다 그랬잖아. 그죠? 그리고, 예, 읽어보니까, 재고자산 실사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세 번째 줄에 보세요. 상품은 기말 재고에 적게 반영됐다 그랬습니다. 우리 연말에 실사를 하다 보니까 상품은 반영했다. 요거는 다시 찾아냈다 이 말이잖아요. 누락했다가. 다시 찾았다. 그럼 요건 오류가 수정됐다는 말입니다. 그럼 요 오류만 있다. 그죠? 요것만 빠졌다. 현금이라는 자산이 빠졌다. 잘 보세요. 요거는 대변이 있으니까 현금이 마이너스잖아. 그죠? 감소잖아. 뺄 걸 안 뺐다 이 말입니다. 그죠? 알겠죠? 이거는 더할 걸 안 더한 거고. 무슨 말 알겠죠? 자산의 증가고 이건 자산의 감소니까 대변이 있으니까 뺄 걸 안 뺐으니까 자산이 어떻게 되겠다? 커져 있지. 뺄 걸 안 뺐으니까. 그죠? 자산이 커져 있. 그러면 자산이 커져 있다 과되고 자산이 커지면 이익도 어떻게 된다? 커지지. 그죠? 그래서 이익도 커졌다. 정답은 2번. 11번. 11번에 이제 우리 그죠? 회계 변경 문제네. 아, 요거. 똑같은 거다. 그죠? 회계 변경 요 문제다. 알겠죠? 요거. 실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제가 오늘 시험 네 번이 사실 적습니다. 적게 네 번 본다는 게 네 번 하면 좀 적어요. 실전 한 열 번 이상 봐야 됩니다. 열 번 이상. 물론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또 그런 기회가 있을 겁니다만은 제가 하나 그저 직접 해봤는데 저기 조금 저 과거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인데. 주택 관리사가 한참 자, 그때 인원이 굉장히 많을 때거든요. 보통 학원에 가면 보통 한 200명씩 뭐 이래 됐습니다. 수강생들이 많았습니다. 서울 노량진 같은 경우는 한 500명씩 됐고, 그럴 때인데, 그때 이제
한 200명 정도 수강생 중에서 이제 특설반을 만들었어요. 특설반 해가지고. 뭐, 딴 게 아니고, 특설반 만들었는데 보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말하면 이제 뭐, 똑같은 수강생들인데, 특설반 해가지고 이제 3월달에 만들었어요. 시험이 이제 그때 그 당시에는 11월달에 있었거든요. 3월달에 만들어가지고. 한 40명 왔어요. 여기에. 40명 왔는데, 그 이제 그 담임을 제가 이제 맡아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뭐 벌써 이제 11월 해 왔으니까 기본 설명은 내가 이제 이거는 회의 올리는 해드릴 수 있지만은 내가 이제 제안을 했어요. 제 이제 생각은 시험을 매일 보는 게 어떻겠노 했거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전과목 있잖아. 전과목 회계만 하는 게 아니고 회계, 민법, 시설, 및 그 법규, 실무, 이런 거 다섯 과목 있잖아요. 다섯 과목을 매일 시험 보자. 아, 일주일에 한 번이죠. 그죠? 매일 보자. 그 대신에 회계 원리는 내가 아니까 설명을 해드리고 다른 과목은 그냥 담아줄게. 해설을 하고. 아, 그거 좋다 하더라고요. 좀 그래 하자 그래요. 그리고 매일 이제 사실 모이면은 시험 봤거든요. 내가 이제 자료는 이제 내가 이제 시중에 가서 책 같은 사왔지. 사와가지고 이제 복사해가지고 무조건 시험 봤습니다. 매일 시험 보면 채점 다 했습니다. 채점 해가지고 점수 기록하고. 회계 원리만 이제 강의해주고, 나머지 과목은 이제 본인들이 이제 채점하죠. 점수 기록하고. 그랬는데, 그 결과 있잖아, 그죠? 39명이 합격했습니다. 39명이. 한 명은 중간에 뭐, 어디, 이사 간다 하던가, 어디 가보는 바람에 빠져버렸고, 전부 합격했어요. 다른 과목은 제가 설명 안 해줬거든요. 본인들이 다 했지. 회계 원리만 설명해 줬습니다. 그런 제 이제, 한번 경험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이 모의고사는 무조건 봐야 됩니다. 알겠죠? 모의고사, 이거는 무조건 빠지면 안 돼요, 이거는. 있으면은, 우리 학원에 보고, 다른데 혹시 또 모의고사 있으면 또 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뭐, 에듀일 있잖아, 그죠? 에듀일에서 하는 모의고사 혹시 내가 입수할 수 있다면 보시면 좋습니다. 또 다른 데서 하는 거, 방문가에 하는 거, 뭐 하는 거라든지, 모의고사는 어느 정도 내가 실력이 된 상태에서 보면 좋습니다. 많이 볼 수 좋으니까. 알겠죠? 예, 모여서 학원 하는 거 절대 빠지면 안 되고. 예, 다음 넘어갈게요. 보세요. 11번 문제입니다. 보세요. 성우회사다. 그죠? 회사가, 기계를 16만 원 주고 샀다. 샀고, 잔존가치가 2만 원이다. 내용은 10년입니다. 알겠죠? 10년인데, 이때 문제를 보니까 이걸 무슨 법을 한다고 그랬죠? 정액법을 하고 있다. 그죠? 정액법이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죠? 하고 있는데, 이걸 재추정해 봤다. 그죠? 언제 했죠? 2년도, 이게, 거기에 지금 그것도 또 연도가 약간 미스가 됐네요. 그죠? 예. 거기에, 그 부분은 5년 후라 하세요. 알겠죠? 요거는 5년 후 하나 표시하나 해놓으세요. 5년 후에, 5년 후다. 알았죠? 그죠? 5년 후에, 예, 다시 재추정했다고 보세요. 자, 일단은 그러면 5년 동안 우리가 가용가상을 해야 된다. 그죠? 요걸 빼고 나눠주면 1년에 14,000원이죠. 1년에 14,000원인데 5년이니까 얼마죠? 7만원이죠. 요건 7만원 빼면 된다. 그죠? 마이너스 7만원 빼고, 5년 지났다 그랬으니까 5년 빼고. 이건 알겠죠,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읽어볼까요? 다시 우리가 추정해 보니까 총 내용 연수가 2011년까지 8년이었다. 그 총 내용 연수로 그랬잖아, 그죠? 요게 원래 10년이었는데 요게 8년이었다. 이 말입니다. 8년. 8년. 알겠죠, 그죠? 총 내용 연수가 8년이었다. 그러면은, 이제 남아있는 건 몇 년 남았죠? 3년 남았죠, 그죠? 3년 남았고, 새로운 지도원가 9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때, 감가상각을 해보니까, 이 얼마였느냐? 2만 원 나왔더라? 그럼 요거 변동이 됐는데, 요거 얼마고? 이래 물어보는 겁니다. 약간 변형해놓은 거죠, 그죠? 문제가. 우리가 여기서 빼고 나누면 이거 나오잖아, 그죠? 빼고 나누면 이거 나오죠, 그죠?
그러면 요거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여기에서 얼마를 빼면 되죠? 3만 원 빼고 6만 원을 사면 이거 나오겠네요. 요거는 이제 하나 우리 그냥 제가 3만 원 내봤습니다만 아니면은 그 이제 답을 하나 해서 집이 얼마 되죠고요. 여기서 이거 답 구해도 되고 요거 뺀 6만 원과 요 곱한 6만 원이 같아져야 되잖아. 그죠? 여러분 같다. 알겠죠? 다음 12번. 12번 문제 한번 보세요. 예. 예, 12번 문제가 그 보면은 예, 내용연수가 5년이다. 그죠? 내용연수가 5년인데 정액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50만 지출했는데 이거는 자본 지출인데 비용으로 처리했다. 그죠? 정말해서 자산으로 처리할 것을 비용으로 잘못 처리했다 이 말입니다. 문제가 자산으로 처리할 것을 비용으로 잘못 처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자산으로 처리할 것을 비용으로 잘못 처리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자산으로 처리했더라면은 알겠죠? 그 자산으로 처리했더라면은 요걸 처리했더라면은 여기에 대한 뭘 해야 되죠? 감가상각 해야 되잖아. 그죠? 감가상각비. 알겠죠? 감가상각비를 해야 되는데 예. 요 거기 보시면은 12번 문제 다시 보세요. 거기에 2001년도 1월 1일에 기계장치에 대해서 요걸 우리가 수정했는데 취득 1이죠. 그죠? 그거 하나 예, 그거 수정합시다. 2007년도가 아니고 2000년도 그래 곤쳐버리세요. 1년 후에 수리했다. 우리가 그 수리는 1년 후에 했습니다. 1년 후 수리한 겁니다. 즉 우리가 다시 1년도에 말하면 2000년에 내가 샀다가 1년이 지나고 나서 수리했다는 말입니다. 알겠죠? 1년 후에 수리했다. 그러면 1년이 지났으니까 총 내용연수가 5년이었는데 1년이 지났으니까 4년 남아있죠. 그죠? 그것만 그 뜻입니다. 알겠죠? 예. 4년 남아있으니까 4년 동안에 그러면은 50만 원을 4년 나눠보면 얼마죠? 12만 5천 원이죠. 우리는 정상적으로 했더라면은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을 12만 5천 원 계산할 것을 이걸 50만 원으로 잘못했다 이 말이죠. 그죠? 결과적으로 비용이 얼마 커져버렸습니까? 3천 5천 원씩 커졌잖아. 그죠? 비용이 커졌다. 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작아지겠지. 그죠? 비용이 커졌으니까 이익은 작아진다. 이래서 3천 5천 원 작아진다. 답은 3번이 됩니다. 다음에 13번 문제는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답니다. 그러면 상품을 우리가 실제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는데 외상으로 매입 이걸 장부에다 빠뜨려 버렸다. 상품을 사고 나서 이걸 빠뜨려 버렸다 그랬습니다. 누락했다. 그죠? 그런데 문제 한번 읽어보죠. 계속해서 외상 매입하고 누락했다. 아직 갚지는 못했다. 그죠? 그리고 그 뒷말을 보니까 기말 실지재고 조사에서는 이 상품이 포함되었다. 요걸 수정했다 이 말이죠. 그죠? 상품은 요거는 이제 발견해서 수정했다 이 말이면 요 우리는 수정했답니다. 수정했다. 그러면 자산은 상품 자산은 변동이 없다. 그죠? 변동 없고 요게 빠져버렸잖아. 그죠? 외상 매입금은 무슨 계정이죠? 부채. 부채가 빠졌으니까 부채가 작아졌죠. 부채가 작아졌다. 요게 답이네. 자산은 불변, 부채는 과소. 자산은 불변, 부채는 과소. 그러니 바로 보이죠? 그죠? 정답 5번입니다. 부채가 작아졌으니까 결국은 자본이 커지겠다. 그죠? 자본이 커질 거고 반대로 이익도 커진다. 14번. 시산표를 통하여 발견할 수 없는 거. 시산표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없다고 양쪽에 동시 누락. 이 차변이나 대변이 동시에 빠져버리거나 이중기변 이거는 발견할 수 없잖아. 그죠? 금이 같아져 버리니까. 1번 보세요. 10만 원 상품을 현금적으로 사고 나서 회의 누락 이거 발견할 수 없다. 누락했잖아. 그죠? 정답 1번입니다. 1번. 알겠죠? 1번. 근데 2번은
상품을 현금 회수하고 나서, 그죠? 이걸 현금 계정 차변과 매출 적용 계정 차변, 같은 변에 차변과 차변에다가 했으니까 발견이 있다, 그죠? 양쪽에 두 번 해버렸잖아. 3번은 100만 원 회수하고 매출 적용 대변에 전개하였으나 한쪽은 빠뜨려버렸네. 한쪽만 해놓고 한쪽은 빠뜨렸다 그래. 누락했잖아. 그건 발견할 수 있다. 틀리니까. 55만 원 매입 채무를 현금계정 대변에 50만 5천, 한쪽은 55만 원 기장하고, 한쪽은 50만 5천 기장했으니까 틀리잖아. 그죠? 발견할 수 있다. 200만 원 비품을 외상구입 분계를 하고, 비품계정 대변과 둘 다 비품 대변에, 둘 다 대변에 해놔버렸으니까 발견할 수 있다. 그죠? 15번. 회계 추정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 5번입니다. 바로 5번 바로 볼게요. 보세요. 선입에서 평균법으로 바꾸는 이건 뭐다? 정책의 변경. 그럼 기억해야 되잖아. 두 개밖에 없잖아. 그죠? 정책의 변경은 선입에서 평균법, 원가에서 재평가. 그게 평균. 그죠? 정책의 변경. 두 개밖에 없습니다. 선입에서 평균법, 원가 모형에서 재평가 또는 공개하지 뭐, 여기 정책의 변경. 우리 뭐 아는 거 4번이고. 16번. 수정 붕괴의 누락이, 누락이 잘 나오죠, 그죠? 그 오류에서는 보면은 누락 이해자, 누락. 자수, 좀 빠졌다, 누락,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그죠? 이런 거는 이러고, 한마디로 보면 알지, 뭐, 붕괴하면은, 그죠? 이거 빠졌다. 자산이 빠졌다. 자산 과소. 그 12번도 보세요. 다음 수정 붕괴가 누락됐답니다. 누락, 누락. 옳은 거 찾아봐라. 그럼 보세요. 붕괴가 이거잖아. 그죠? 이자 비용 1,000원이고 대변에는 미지급 이자 1,000원인데 이걸 장부에 빠뜨려 버렸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이자 비용은 비용 계정이다. 비용이 빠뜨려 버렸으니까 비용이 작아졌고, 요거는 부채 계정이잖아, 그죠? 부채가 누락됐으니까 적어졌네. 이게 답이다. 누락했다 그랬으니까 비용이 적어졌고 부채가 적어졌다. 비용 과소, 부채 과소. 딱 쳐다보니까 5번이잖아, 5번. 그죠? 5번, 5번. 그렇죠, 그죠? 비용, 부채가 적어졌다 이 말이잖아. 그죠? 부채가 적어지면 자본은 커지죠. 보세요. 이 말, 이 말, 이 말. 자산은 10원이고, 부채가 3원이고, 자본은 7원이잖아. 그죠? 요게 더하면 10원 나와야 되잖아. 요게 적어지면 이건 커지지. 알겠죠? 그 말입니다. 다음 17번 보세요. 17번. 문제 보니까, 이 문은 이제, 우리, 그죠? 문제가, 약간 이제 붕괴, 내나 이것도 붕괴 수정하는 건데, 보세요. 조금만 생각 조금만 하면 되죠. 붕괴하는 거 보면 되니까. 감가상각하고 관련이 있네, 그죠? 기계 장치를 10만 천 원에 현금 주고 샀다. 기계 장치를 소모품비로 잘못 기입했다. 수정 붕괴해봐라. 뭐 말이고 하면은, 기계를 현금적으로 사왔습니다. 그죠? 그걸 우리가 기계 장치를 하지 않고 뭘 했죠? 소모품비를 했다. 그죠? 이래도 이 말이잖아요. 소모품비 10만 1,000원 했다. 그죠? 이렇게. 이렇게 잘못했다. 정확한 건 어떻게 해야 되죠? 원래 뭐 해야 되죠? 기계 장치 해야 되잖아. 그죠? 기계 장치 10만 1,000원 현금 10만 1,000원 이래 해야 됩니다. 그죠? 그죠? 요거 할 걸 요래 했다 이 말이잖아. 무슨 말 알겠죠? 문제가 기계 장치로 해야 될 것을 소품비로 잘못, 이거 잘못했다. 이게 오류잖아, 오류. 어? 요걸 요래 고쳐봐라. 무슨 말 알겠죠? 그죠? 틀린 걸 고치라. 그런데 조심할 게 아니었습니다. 요거, 단순히 요거만 하면 안 되고,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니까, 10월 1일 날 기계를 샀잖아. 오늘이 언제죠? 12월 말이잖아, 그죠? 쭉 읽어보다 보면 알겠지만, 감가상각을 해줘야 됩니다. 감가상각. 그 말이 있잖아. 무슨 법으로? 정액법으로. 몇 개월? 몇 개월?
석 달 해야지, 석 달. 10월 1일 사사니까, 그죠? 10, 11, 12. 요 문제 모양이 처음 나왔습니다. 처음. 작년에 나온 문제인데, 요거는, 요런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면 할 수 있는데, 약간, 그죠? 여러분이 잘 안 다뤄봤죠? 그죠? 그 약간 어렵게 느끼지 몰라도, 일단은, 아하, 여기에 대한 감가상을 해줘야 된다. 그죠? 그러면 감가, 삼각, 비가 있다. 요거, 감가, 삼각, 누계가 있구나. 요거면 일단 계산할 수 있겠죠? 그죠? 해볼까요? 보세요. 감가상각 계산하면 가능하잖아. 그죠? 최동가 얼마? 12만 천원. 잔존가치 얼마? 천원. 내용수 몇 년? 몇 년? 5년. 맞죠? 그죠? 5년이면은 요게 5년, 1년치 나오잖아. 그죠? 1년치, 1년치입니다. 얼마? 1년치. 2만 4천 원. 그죠, 그죠? 2만 4천 원이다. 여기 1년에 2만 4천 원인데, 1년치 아니잖아. 그죠? 몇 개월? 석 달. 석 달이잖아. 그죠? 석 달. 12분의 3. 아시겠죠? 얼마죠? 6천 원이다. 요게 강화상업이다. 그죠? 아. 그럼 우리가 정상적인 붕괴를 하면 이래 해줘야 된다. 그죠? 요거는 우리 보세요. 요게 막 결국은 취득시 붕괴고 요거는 결산시 붕괴잖아. 그죠? 예. 두 개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은 지금 문제 보세요. 요걸 요래 한번 고쳐볼까요? 요걸 요래 고친다. 그죠? 자, 보세요. 이걸 이렇게 고친다. 그죠? 보세요. 이거는 이제 이건 없어야 되잖아. 없어야 되잖아. 없어지는 거 어떤 변해? 대변해. 그죠? 없애야 되니까, 요거 없애야 되잖아, 일단은. 대변을 보내야지. 없애면 대변을 갑니다. 대변에 12만 천 원. 요건 그대로 있네. 맞잖아. 이거는 없잖아. 새로 나왔잖아. 적어줘야지. 새로 생겼으니까.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죠? 새로 생겨, 이렇게 기계장치 12만 천 원. 요것도 새로 생겼잖아. 감가상각비 6천 원. 대변은 뭐, 감가 누계 6천 원. 요게 수정붕괴를 하는 겁니다. 몇 번? 4번. 알겠죠? 수정 붕괴를 하는 거는 이겁니다.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는 제가 전부터 해드린 건데, 보세요. 잡비 1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서, 보세요. 이걸 만약에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그죠? 이래 했습니다. 상품 100원을 외상으로 샀다. 이래 붕괴를 갖다가, 다시.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는데, 장부 기장을 할 때는 잡비 주는 걸로 잘못 기장했다. 요걸 요래 고친다. 응? 알겠죠? 요걸 요래 고치는 걸 뭐라 한다? 오류, 오류 틀리잖아. 그죠? 오류를 뭐 하는 거? 수정하는 붕괴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예, 고친다. 그럼 요걸 고친다. 이겁니다. 보세요. 요걸 없애야 되잖아. 없애고. 요걸 새로 하면 되지. 알겠죠? 요걸 없앱니다. 없앤다는 건 어느 변에? 대변에. 잡비를 대변에 적어버리고, 요것도 반대로 이렇게. 없애니까. 요거 새로 생겼잖아. 요거 새로 생겼잖아. 요걸 수정붕괴를 하는 겁니다. 알고 보면 안 어렵죠? 그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요래 하는 게 수정붕괴다. 요거는 없애야 되잖아. 털리서니까. 요거 새로 이어야 되잖아. 이어져 온 거지. 뭐. 요거 없애니까 반대로. 알겠죠? 요래. 하나만 더 해볼까요? 하나만 더 해볼게 보세요. 수정붕괴. 예를 들어서, 이래 나왔다. 그죠? 만약에 보세요. 정상적인 붕괴 이래 한다. 예를 들어서, 그죠? 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비품을 샀다. 그죠? 비품을 사고 나서, 대금을 아직 안 줬다. 미지급금을 요래 해야 될 붕괴를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이래 붕괴를 했답니다. 상품 100원, 대변에 미지급금 100원, 이렇게 오류했다. 잘못했다. 그죠? 요걸 고칩니다. 이렇게. 자, 요렇게 해야 될 붕괴를 이렇게 잘못했답니다. 요걸 요렇게 고칩니다. 알겠죠? 고친다. 그럼 요걸 요렇게 고쳐야 되니까 요건 어떻게 되죠? 없애야 되잖아. 어떤 변에? 없애야 되는 거 대변에, 반대편에. 요래 보내고, 요거는 요 와가 있죠?
맞네. 놔둬보고 두고 요거 업등이 새로 나와야 되잖아. 그죠? 비품 100원 이런. 알겠죠? 요걸 우리는 수정분계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원래 있잖아. 놔두고 요거 없애고 요거를 새로 생겼잖아. 비품 요렇게. 알겠죠? 이걸 수정분계를 하는 겁니다. 응? 무슨 알겠죠? 그죠? 없애야 할건 없애버리고 새로 이어주는 거. 이걸 수정, 요거 두 개 정도면 더 알맞지, 뭐. 그죠? 요런 수정분계는 그동안 시험에 잘 안 내다가 요번에 한번 나왔더라고요. 일단 요래 해서 우리가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부분까지 마쳤고,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예, 재무제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남은 게 뭐죠? 원가 관리 회계 부분이잖아. 그죠? 원가 관리 부분이니까. 요 부분은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해야 되고, 예. 예, 오늘 우리 수업 여기까지 할 겁니다. 아시겠죠?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